세차로 우리 동네까지 왔대. CG에서 손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세이지가 너무 이쁘게 펴서 지금 세이지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사파이어 세이지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한가하고요. 아이고 우리 친구 향수이가 놀러 왔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데크에서 지금 차 한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차 한잔 하면서 또 이렇게 이쁜 꽃 그래 찍어봅니다. 아인컵 지손이. 아인컵 지손이가 뭐. 어디? 주차장에. 1층, 2층, 3층, 4층에? 아니 주차장에 차대. 사파이어. 주차장에 내가 대라 그랬어. 그렇게? 이거 우리 또 꽃님이 준 이거 토플 꽃님이 이렇게 몇 개 줬는데 토플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집어갔네요. 두 개인데 하나만 있고. 아이고 뭐 집어가요 한 번씩 집어가는데 아이고 데려가서 뭐 이쁘게 키우면 이쁜 꽃도 이쁘게 보고 키우면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비싼 것만 아니면. 이렇게 아 사파이어 세이지가 이렇게 맛편초 이렇게 사파이어 세이지가 이렇게 지금 꽃이 비가 며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라늄이 초토화 됐어요. 꽃 다 잘라주고 이제 하엽진 것도 잘라주고 제라늄이 아주 풍성한 꽃이 이렇게 됐습니다. 찔레도 아주 그냥 핑크로 덮였는데 이제 찔레도 다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잘라주고 카트 치고 이렇게 찔레도 이렇게 됐고요. 글라디올러스가 이렇습니다. 지금 글라디올러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1m? 글라디올러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키는 다 큰 것 같아요. 키는 이제 꽃이 이제 곧 이제 여름에 피겠죠? 이제 꽃이 이런 데서 꽃이 나와요. 글라디올러스가 여러분 되고요. 아이고 얘는 진짜 아이고 얘 목마가레 맥시멈 진짜 얘는 꼭 사셔야 돼요.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피고지고 몇 달째 피고지고 맥시멈 목마가레. 아 얘는 진짜 꼭 사야 되는 꽃이에요. 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꽃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피워주고요. 화솔초가 다 카트 쳐줬는데 이렇게 또 많이 싹이 나왔어요. 꽃이 한 번 더 피워줄까요? 이렇고요. 목마가래 다 죽어가는 거 노지에 내놨더니 이렇게 뭐 꽃은 많이는 안 피워져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대모로도 이렇게 꽃대가 계속 나옵니다. 대모로도 뭐 대모로도 뭐 늦가을 뭐 그까지 꽃을 피워준다고 해요. 대모로도 늦가을 뭐 늦게까지 대모로도 피워준다고 하고요. 샤피니아는 뭐 진짜 서리 내릴 때까지 얘가 피더라고요. 페추니아 아이고 페추니아 카트 치고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와가지고 페추니아 뭐 얘도 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깻잎 말고요. 얘 뭐 꽃 안, 올해 꽃 안 보여주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꽃대. 꽃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보이죠?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다 가지 끝에서 꽃대가 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얘는 꽃대가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했는데 아, 꽃대 다 나옵니다. 꽃대가 가을에는 그것도 목수국이죠. 목수국이죠, 목수국. 아, 얘도 뭔지 모르겠어요. 꽃대가 이렇게 나와요.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카락이죠. 꽃대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근데 지금 이렇게 꽃대가 나와주고 있고요. 아이고 이거 보라샤핀이야. 꽃 엄청 잘라줬는데도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아유 보라색. 아유 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이뻐요. 배춧잎이야. 아이고 이쁩니다. 아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한아름이에요. 옆에 커피 아가씨가 이쁘다고 아 이거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빨이 아주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 얘도 흑진주 페추니아. 아, 페추니아 너무 이쁩니다. 페추니아. 우리 꽃님들 뭐 페추니아 말 안 해도 너무 너무 아주. 아, 이렇게 흑진주 요렇게 이제 또 우리 노지 앞에 있는 애들 이렇게 찍어 보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우리 옆에 옆집 가게에 꽃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그쪽도 오늘은 꽃 구경 시켜드릴게요. 우리 집은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봅니다. 글라디올러스가 피면 아주 이쁠 것 같아. 새 차로 차 다 마셨나? 난 2000원 지금 소세차 아, 이렇게. 우리 친구는 이제 간다고 이렇게 35,000원 4만원씩 막 골라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옆집 꽃도 몇 점 없지만 옆집 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옆집 꽃 무슨 꽃이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는 우리 저쪽에 우리 가게 옆에 커피집. 여기는 이제 우리 언니네 가게. 아 꽃이 나리꽃이 너무 활짝 지금 아주 만개를 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아 언니 내가 이거 찍어야 된다. 지금 시든 건 떼주고요. 나리꽃이 이렇게 지금 와. 언니 이거 몇 년 키운 건데? 이거 18년 키웠어. 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거는 아 이건 한 5년 키웠지. 얘는 이제 5년. 18년 키웠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요거 자스민. 이제 요렇게 보라색 꽃으로 피었다가 요렇게 이제 하얀 꽃으로 요렇게 지금 꽃이 엄청 났는데 지금 다 졌는데요. 요렇게 이제 보라색 꽃으로 피었다가 요렇게 하얀 꽃으로 요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었다가 꽃이 지금도 이렇게 하얀 꽃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었다가 자스민인데요. 이게 향이 뭐 엄청 납니다. 향이 막 우리 가게까지 향이 오고 십몇 년을 키웠다 해요. 18년. 와 이렇습니다. 완전 뭐 나무. 우리 옆에 가게도 뭐 꽃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세상에 이거 보세요. 제라늄.
하라 그래. 이제 싫은 건 이런 거는 이제 좀. 아우,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꽃이냥 제라룸이 페라그룸이 언니 아니, 이렇게 밤 되니까 꼬물었네. 언니 이렇게 꽃을 잘 피우는 게 쌀뜨물? 쌀뜨물. 야, 이건 제가 언니한테 이거 팔았는데. 꽃을 계속 지금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언니 뭘 영양제 뭐 줬어 그랬더니 쌀 씻어가지고 쌀뜨물을 한 번씩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막 며칠만 있으면 막 꽃대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쌀뜨물. 와, 이 꽃 좀 보세요. 꽃대도 많고. 이거는 또 이제 낫달맞이. 그것도 이제 페라그룸. 얘도. 얘도 가슴. 야, 후룩스인가? 아, 얘도 제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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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는 저거다. 빈티지 구절초. 구절초. 이렇습니까? 예. 우리 집 촬영한다고. 우리 뭐 옆집 가게도 뭐 꽃으로 막 이렇습니다. 꽃이냐. 야, 얘도, 얘 이름이 뭐지? 얘 봐, 얘도 봐라. 얘 이름? 얘 뭔데? 잊어버렸다. 야, 이름 잊어버렸다. 저기 아, 또. 가야. 저기 비비추. 비비추. 아, 이렇습니다. 얘 꽃 나오는. 얘 이름이? 야, 나리꽃이 지금 만개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집에 갈래? 아니, 형 들어가요. 형 노래 잘해? 여기도 이렇게. 비비추입니다, 이거 비비추. 이게?